안녕하세요. 락킹 댄서즈 MC 두락 정상현이라고 합니다. 지난 화 때 갑자기 긴장하는 바람에 행사 톤으로 제가 오프닝을 따버렸거든요. 가차없이 이만큼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서부터 나올 겁니다, 여러분. 어마무시한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코멘터리를 이제 전달해드릴 텐데 바로 오늘의 게스트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댄서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오! 안녕하세요. 오! 오! 진짜 이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개성의 팀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사화를 제가 또 봤더니 어마무시했어요. 보신 소감이 어땠는지 좀 듣고 싶은데 우리 득이님부터. 보면서 되게 조금 이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저희도 뭔가 시청자 입장에서 감정적으로도 되게 조금 올라오는? 그 본인이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 중간중간 광고 지분을 많이 차지하는 광고를 기가 막히게 해낸다. 자, 우리 또 드독 씨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아나랑 시미즈랑 같이 봤어요. 화가 많더라고요. 화가 두 분이? 네. 본인들이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더 막 이렇게 몰입을 해서 그 당시 감정이 막 떠오르면서 네. 저는 그 말 저렇게 막 이러니까 네. 저희 누나도 과몰입을 엄청 하세요. 내가 뭔가 감정 몰입이 안 되는 부분에도 아 이렇게 예, 되는구나. 지금 코멘터리를 보시는 분들이 과몰입 방지해준다 이런 게 있거든요. 보고 계신 우리 가족, 지인, 친구, 연인분들께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약간의 어떤 감정을 잠시 내려놓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탈락 후루가 발생하는 글로벌 게이댄스 미션이 공개되고 본격 스매 퍼보는 재미가 진짜 가장 고조에 이르렀던 이번 사회의 VCR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K 퍼포먼스 아티스트 세븐틴의 곡으로 대결할 두 크루는 역시 앰비셔스였어. 와, 우리 뭐 잘못했나? 위드한테? 전 준서님이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 캐릭터가 저는 좀 4차원이에요. 어떻게 나올지 조금 기대가 솔직히 조금 안 되는 부분이라 이것도 일부러 했다기보다는 네, 뭐 진짜 경기가 들어갔어요. 선물을 어떻게 해왔을지는 뭐 당연히 별로 기대가 안 되고 저희 거를 따라 할 수 있을 거라고 애초에 생각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봐주신다는 느낌보다 그냥 감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말 잘해요. 잘해요. 진짜 잘해요. 쌍꾼이에요. 진짜 이해가 안 돼. YGX는 괜히 우승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파트 상당히 어려워요. YGX는 어떤 식으로 좀 짰을까? 코믹하게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뭘 못 따라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 근데 똑같았어요. 진짜 서로 그러니까. 완전 똑같이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 악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GX와 Ambitious가 그렇게 하고 했잖아. 가서 한 시간 만에 안무 다 외우고 나 자고 있어. 똑같이 정말 저는 진짜 신기해요. 그 안무를 보시고 한 시간 안에 카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근데 저희 진짜 빨리 끝나긴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게 외우는 게 좀 계속 습관화가 돼 있어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빨리 외우고 그거를 반복 연습을 좀 오래 해야죠. 저는. 네.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계속 경기하느라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죠. 리정이가 짠 안무를 뒤에서 열심히 추시는 분들. 저 때부터 시작이죠.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느낌. 와우. 아, 저 부셔버리고 싶다. 저희 주정 아닌데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떨궜잖아요. 총 전적 8등 YGX. 이 미션만큼은 정말 우리한테 강점이다.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근데 그 1화 때 배틀을 보면서 생각을 좀 했어요. 아, YGX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이렇게 안무라든지 디렉팅이 들어갈 때부터 왠지 발휘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발휘가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YGX는 오히려 더 카피를 그래서 저희가 저 때도 뭔가 네. 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컨셉을 맞추자 진짜 방송처럼 생각을 하고 한 거고 그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너머에서 볼 사람들까지 생각해서 디렉팅을 네. 하신 거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의상도 네. 다 맞춰서 또 입고 와주시고. 네. 우와. 브이샤를 통해서 본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안무 카피입니다. 바타 씨가요 이번에 또 정말 기가 막히게 대진을 짜주셨습니다. 바타 씨 PD설이 돌 정도로 다 PD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해주고 계시는데 YGX가 Ambitious와
붙게 됐습니다. 이런 구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대진표를 보자마자 들었던 솔직한 심정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예상은 조금 했어요. 붙었던 사람들이 또 붙으면 재밌긴 하니까. 저희뿐 아니라 정말 궁금해할 것 같고 찰떡 같은 그런 대진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너무 재밌는 거죠 사실.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재밌긴 하더라고. 시청자 너무 재밌죠. 자, 앰비셔스와 같은 연습실에서 연습을 했어요. 각자의 어떤 입장들이 계속 엉키는 모습들을 봤는데 여기가 이제 과거 청산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의 나를 말리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이제 1화부터 이렇게 쭉 보잖아요. 못된 말만 해요. 노출돼요, 노출돼요. 이거 루트 씨 째려보는 거 봤어요? 아니, 그거 봤는데 진짜 너무 예민하게 나와가지고. 맞아, 안무 짤 때도 그렇고 계속 예민해요. 그 대형 짤 때도 그렇고 무드독 최고의 순간은, 제가 뽑은 최고의 순간은 무드독 역류성 식도염 순간이 있거든요. 그 뭐죠? 이 순간 있어요. 무드독 역류성 식도염. 네. 나 뭔가 했어. 아, 몰랐구나. 지난 시간에 영준 브리더님이 포인트 안무를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 부분 되게 좋았거든요. 세븐틴 안무 하실 때 어떤 포인트 공간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어렵게 해석하지 말자였어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무대 자체가 조금 해피하고 사람들이 편하게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정말 단순한 이거였어요. 나이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공손하게 그 사비 안무를 탁 치고 들어가는 그 타이밍을 사실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댄서분들도 여기에 뭐가 나올 거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푸느냐가 사실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전체적인 컨셉이 부장님이었어요. 아, 네. 그런 걸 아주 나이스 약간 요런 느낌. 나이스샷 네. 뭐 저런 걸 생각하는 회식자리. 네, 역시 회식자리. 구간을 딱 정하면 이제 앰비셔스 분들 했었을 때는 이제 회사원분들이 일할 때 그다음에 이제 비파트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살짝 회식이나 뭔가 그런 파티 같은 거 풀어질 때. 네, 일을 끝나고 우리 이제 한번 풀어보자. 그렇게 또 기승전결을 네. 만들어주셨구나. 네. 카피 구간에 대한 안무 중에 YGX 스스로를 좀 표현한 구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더 좋죠. 다. Y? 네, 이게 Y입니다. 이게. 양쪽으로 네. 갈라지면서 네. 위에서 봤을 때 그럼 딱 Y 모양이 되네요. 이거를 G고 그다음에 여기가 X예요. 네. 카피 구간에 들어가는 부분이 YGX의 이 스펠링을 그대로 설명한 구간이네요. 네. 이게 근데 사실 우리만 알고 있지만 알아봐 주시겠지 라고 그냥 기다린 듯한 메시지였는데 왜 보통 떡밥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알아내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상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봐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한다고 우리가 거봐 이래서 이런 거지? 막 이런 거 막 잘난 체하고 싶거든요. 회가 거듭될수록 이 YGX의 JM 잔만도 최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스쿨을 다니시는 거냐. 그래서 할 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도니 형이랑 네. 득이 형이 트레이닝을 하세요. 아 진짜로? 하라고 이렇게 약간 이거 봐. 맞아 이렇게 와서 정말로 웃어요? 이렇게 이빨 보이라고 어디까지 웃을 거예요? 이렇게 뒤쪽에 있는 애들은 아싸리 그냥 미소만 지면 얘는 그냥 무표정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만약 못하겠으면 치아라도 보여라. 연기자들도 한 가지 대사를 칠 때 톤을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미소라고 해도 아주 나이스라는 음악에 맞는 상사에게 어쩔 수 없이 웃음 지어주는 거.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 대박. 눈은 안 웃는데 입은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를 이제 또 한번 저희가 공개할 타임이 된 것 같습니다. VCR로 한번 만나보시죠. 가장 중요한 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프로의 안무가 모두 완성된 후 파이트 저지의 선택을 받은 안무 카피 챌린지 승자는 상대 크루를 백업 댄서로 세울 수 있는 백업 페널티 파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소름 돋았어. 알면서도 참 이게 웃겨요. 저희는 본업이거든요. 저 화법 넘어졌어. 이게 웃겨. 또 예민해. 뭐에다가 예민한 거? 첫 예민해. 자, 생각보다 예민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상할 것 같아요. 에이. 근데 저런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센스가 있어, 진짜. 이거는 뭐. 네. 파이트 저지분들의 평가 결과를 제가 너무 떨려요.
또 떨려. 아, 저때 진짜. 저린데 어떻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 진짜 미치겠다. 안무 카피 챌린지 승자는 YGX입니다. 말하기 전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아, YGX 같은데 지금. 와 듣고 들었죠? 연습할 때는 좀 빠르빠르게. 빠르게. 네. 그러면 우리 약간 시작하기 전에 일할 때는 네. 또 일할 때는 붙이고 갈게요. 아이고 잔인하다 잔인해. 근데 저거 보실 때는 저도 마음이 조금 아프긴 했죠. 오, 충충 이래도 제일 스치스럽던 것 같아요. 저때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은 계급분들 뒤에 잠깐만 대기해주시면 네. 넌 내 거야. 진짜 좀 약간 진짜 간지나고 멋있는 옷걸이. 간지나고 멋있는 옷걸이. 네. 저런 말을 하니까 아, 기분 더 진짜 나쁘지. 우태 지금 벙졌거든요. 네. 태잖아. 태잖아. 어? 진호 주먹을 줘? 옷걸이 해봐야. 이건 못 참겠다. 옷걸이를 한다고? 모든 표정을 보고 있는데 와 실실 웃고 있대. 그냥 내가 너무 처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잘생겼다. 아 너무 잘생겼다. 아 좋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셨다시피 백업 댄서입니다. 사실 저는 백업 댄서를 되게 한 14년 동안 되게 오래 하고 엄청 많은 무대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백업에 대한 뭔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거기에서는 겨뤄야 하는 사람 상대의 뒤에 선다는 게 싫은 거죠. 저때 근데 네. 오천 형이 다리가 안 좋았어요. 그거를 하는 내내 계속 뭔가 이게 또 팬된 입장으로서 되게 이렇게 보는데 계속 BTS 대진은 프라임 킹즈와 저스트 절크의 대진이었습니다. 이 백업도 프라임 킹즈가 하고 이 패배의 쓴맛도 보게 됐는데 바로 이 지점이 최고의 1분이었습니다. 아 처음에 트릭스와의 시작은 안 좋았지만 내가 되게 아끼는 애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막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맞아. 그리고 또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깃발 하나는 프라임 킹즈 깃발일 줄 알았는데. 모든 그 뭐야 맞아. 팀들이 당연히 여기 나왔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봐왔던 영재의 성격상으로 뭔가 같이 나와주겠지. 진짜 웃기다. 태극기 나왔을 때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 멋진 국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다. 네. 근데 그게 너무 진지하니까 악의가 없어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이쯤에서 YGX에게 달린 재밌는 댓글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돈이 좋아한 줄 알았는데 득이었네. 이렇게 표현해주거든요. 그냥 둘 다 좋다는 말이죠. 아 이건 되게 이거 재밌다. 구분법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구분이 이제 되시죠. 형들이 이거 보면은 여기에 타투 가 달라요. 근데 대화를 그래서... 조금만 하다 보면은 네. 근데 아 또 말투가 좀 다른 거야. 사람 예. 느낌 자체가 완전 다. 성대모사 가능합니까? 네. 이거 녹화 방송이니까 중간중간 저는 그 코멘트를 듣거든요. 알았고 넘어가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아신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목을 내려서라도 이렇게 보신다고 하니까 잠시만요. 여기. 현세 득돈 사이로 등장할 때 어때가 어머어머 쟤 뭐야? 함. 에 그 제일 첫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잘생기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되게 멋있는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센터에서 뭐 이상한 애가 막 이렇게 나와서 갑자기 톤이 달라지는 느낌 그걸 느끼신 거죠. 무드독 예민한 것 웃김 크크크 매번 옆에 지팡이 돌리는 감에 부족하고 싶어요.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뭐 카멜론과 저와의 이제 관계. 관계리 안 좋냐? 진짜 안 좋아. 아 진짜로? 일단 실제로는 사이가 너무 좋고요. 아 실제로? 일단 네. 이제 비디오에 대한 컨셉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방송에서 안 풀려가지고 네, 설명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요즘은 대세가 악역이 되게 매력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악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철창을 만들어서 고영준이 하는 뭔가 그런 무빙을 살린다던가 메이크업 같은 것도 제가 시안을 되게 여러 개를 보여줬어요. 무드독 씨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딱 느낄 수가 있는 게 모든 작업에 진짜 하나하나를 맞아. 다 세심하게 맞아요. 신경 써가면서 하는 분이라서 맞아요.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세심한 사람이다라는 거.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자, 어느덧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짝만 5화에 대한 스포를 해주신다면. 그때 막 의자색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의자 색깔이 어땠다 막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도 하고 키워드를 던져주셔도 좋아요. 여기. 그러면 저는 네. 논문? 지금 그 선생님들 작가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술렁술렁거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네. 예고편에 눈물이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 그래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이게 있잖아요. 침략일 수도 있어요. 대박. 그러네. 네. 아 그거 재밌다. 아 이거 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되게 저는 보면서 저는 보면서 과몰입을 충분히 과몰입도 해주시고 좋은 시선으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만의 특별한 마무리가 있거든요. 바로 N행시를 들어갈 건데 천세 씨부터. 무릎 괜찮아? 무릎 괜찮아? 어. 그 드럽게 아파. 아 드럽게 아파. 도끼 없는. 쉐이킷. 도끼 없는 쉐이킷. 자 이렇게 오늘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